자, 그리고 초록색 열쇠가 아 여기다 맞아. 자, 그러면은 초록색 열쇠 오케이 열렸고요. 여기 뭐가 있나 보자. 어 뭐야? 밭? 웬 밭이지? 해보자. 뭐가 심어져 있다. 근데 시들어져 있네요. 실내에 뭐가 심어져 있네. 나 참. 아무튼 이게 자라면 벼가 된다는 건가? 오 그렇구나. 야 이런 이런데 밭이라. 근데 이거 보니까 타일 아예 떼어내가가지고 한것 같아. 그쵸? 예? 근데 뭐야 이게? 어? 수문이 서 있다는데? 별거 아니네. 예? 그죠? 이거 뭐야? 어? 아니, 어, 뭐야 깜짝이야. 안녕 이랬는데? 예? 아, 뭐 이제 아, 안 놀라. 군 보고 놀았는데 나무는 말 못할까? 예? 어? 근데 뭐? 나는 착하니까 내게 선물 하나 줄게. 뭐 선물? 선물이라고? 그럼 받아 이랬는데? 어 뭐야? 아 포도였어? 자, 뭐 주니까 감사히 받겠다만 원래 포도가 이런 큰 나무에 자라는 거였나? 흥 그죠? 아니 그나저나 이 포도 색깔도 이상하고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먹었다가 왠지 위험할 것 같아. 그렇죠. 아까 전에 그 처음에 제가 아까 전에 이 포도 있잖아요. 이거 포도가 이거 앵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포도라고 하니까 잠깐만 포도를 숙성시키면은 혹시 와인이 되지 않을까? 아 왜냐하면은 그 여러분 그 충청도의 그 영동에 예 네, 맞아 영동에 그 와인 그 마을이 있거든. 그거일지도 모르겠네. 자 봅시오. 자 밟아서 찾아라? 뭐 이거 아전인수라고 돼 있어요. 이거 모르니까 예 이거 패스 예 틀린 것 같다. 밟아서 찾아. 어떻게 밟아서 찾아라는 거야 근데 이게. 자 이게 뭐야? 벼가 심어져 있다. 생기가 있어 보인다는데 실내에 벼가 심어져 있어. 참나 기가 막히네. 그쵸 예 저서도 어 뭐야 밟아서 찾아 이런 거였어? 설마? 어, 봅시다, 자. 자. 어, 근데 계속 피가 묻어요, 지금. 예. 어. 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자. 자, 일단은, 길을 만들긴 한 것 같은데. 이거 무슨 뭐 바둑판 지금. 장난하는 것 같아요, 자. 에? 숫자라고? 잠깐만. 아, 이게 암호구나. 딱 보니까 디지털 숫자가 지금 7,1이라고 되어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왼쪽도 그럴 것 같아. 그쵸? 예 봅시다. 어. 자 여기는 봅시다 뭐라고 나와있을까요? 어. 뭐야 잠깐만 3하고 뭐야 이거? 34? 그러면은 3471번? 저게 암호인가? 한번 보자. 자, 3, 4, 7, 1. 오, 맞았어. 어, 뭐야? 뭐지? 자, 무슨 일이란 걸까요? 봅시다. 어, 뭐야? 여기는 벼가 자라있고, 지금 여기에 수문이 이쪽으로 나있어. 그 아까 전에 여기만은 수문이 이쪽에 연결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로만 연결돼 있어요 진짜. 아 물이 옮겨진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봅시다. 자 벼가 심어지고 말라 비틀어져 있고 그새 말라 비틀어졌잖아. 응?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수문을 열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아 또 밟아보라고? 자 이거 여기 벼가 잘려고 자 물을 먹었더니 순식간에 자라버렸어 라고.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근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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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 잠깐만 여기 문 있어요. 자 봅시다. 뭐야 이 안에 넣으셔? 어? 뭐야 어 왠지 뭔가 있을 것 같아. 자 안에 뭔가 들린데 녹슨 낫? 오랜만에 보는 물건인데 할머니 집에서 몇 번 봤었지. 옛날에는 이걸 별로 뱉다고 한대. 그렇죠. 요새는 기계로 다 하기 때문에 별로 쓸 일이 없다지만 그치. 그 옛날에요 저도 제가 아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제가 어렸을 때 항상 그 외갓집에 갔었어요. 그것도 경남 쪽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그쪽인데 거기서 이제 벼를 베고 뭐 그랬었던 그런 기억이 있지. 재밌네요. 자 유리잔이 들어있고 자 그리고 여기 보죠. 이거 스트롱 드링크 매직 버킷 보도 와인 아 포도 와인 보리 맥주 용설란 데킬라 수수 고량주 쌀 막걸리 잠깐만
이거 뭐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고? 근데 SDMB라고 하면은 이거 좀 뭔가 좀 그런데 난감해요. 자, 포도 와인. 아, 이거 술 만드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다가 포도 한번 넣읍시다. 자, 포도 넣어보자. 포도를 집어넣고요. 자, 어 뭐야? 아,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안에 와인 들어있어. 야, 예? 와인 입수했고요. 공짜 와인이네, 와인이네. 오픈업 없으니 당장 마실 수가 없겠고, 그치? 자, 이거 뭐야? 눈에 띄는 부분을 잘 기억해 두셔. 아, 이게 그거구나. 보리. 일단은 와인의 맛이 보리. 예. 맥주라 해야 돼. 잠깐 보리면 가만히 있어봐. 잠깐 벼루 술로. 잠깐만, 잠깐. 벼루 술로 만들 수 있다고요? 아, 말도 안 되지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자, 일단 안에 술이 들어 있고 여기도 그렇고요. 아니 근데 쌀로 술을 만드는. 아, 그 막걸리? 잠깐, 막걸리 있나? 한번 보자. 봐야겠어. 자, 데킬라. 아, 있구나, 막걸리. 아, 그러네. 아, 나 몰랐네. 아, 고마워요. 예. 자, 일단은. 자, 일단 벽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이거 수문을 열어야 하나 근데 이거? 아, 이거 수문 어떻게 열어 이거 근데 이거? 난잘 모르겠는데 이거. 자, 일단은 요걸로 이용해 가지고 예. 나서 배웁시다. 자, 벽을 베고요. 오! 무슨 벽이 이런 소리냐? 끔찍하다. 자, 벽 있어. 어우, 근데 이거 날씨 망가졌네. 하긴 AC 당초에 잔뜩 녹이 서 있으니 그냥 버릴 수밖에. 자, 녹슨 나서 버렸네. 에이, 아쉽다. 자, 일단은 여기다가 예. 벼를 넣죠. 그러면은 막걸리가 이제 나왔네요. 자, 두 번째인데 놀랐어. 자, 막걸리 입수. 자, 그러면은 곡자 막걸리네. 그쵸? 예. 그러면 남은 거 뭐야? 보리랑. 근데 용설라는 뭐지? 모르겠나. 수수는 고량 주고. 오, 뭐야? 또 귀신? 이번에 지겹지 않냐? 자, 에헤헤. 난 좋아, 술이 좋아. 네가 가지 술좀 줘. 안 주면 니 몸은 내 거다. 뭐 술? 이 와인 말이야? 자, 일단 와인 줘보죠. 자, 에에에 고맙다. 근데 이 술을 꺼낸 곳에 영어 이니셜이 뭔줄 알아? 잠깐만, 영어 이니셜? 아, 이니셜? 영어 맨앞 글자에 따서 쓰는 거 말하는 건가? 자, 그건 자 아까 전에 이거 기억해 잘해야 돼 이거 S. 자, 아까 D였고 두 번째가 M. 그리고 B였나? 보자. 한번 해보자. 자, 해보죠. SDMB? Strong Drinkers Magic Bucket이라는 해석하면은 술고래의 마법 양동이란 뜻이겠지? 에에에. 알았어. 그럼 잘 있어. 그리고 나중에 너도 지방 내게 되면 마시자. 나와 함께 술을. 어? 아, 뭐라고? 내가 무슨? 하휴, 뭐 어쨌든 귀신들 상대하기 진짜 피곤하네. 자, 어쨌든 뭐 피곤하긴 하네요. 자, 일단은 술을 줬으니까. 예, 그쵸? 자, 뭐야? 깜짝 놀랐네. 미안해요. 자, 근데 이 집에 들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수분 보충 못했는데 할수 없다. 막걸리 정도 마셔도 되겠지? 성냥을 구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고. 설마. 자, 어째 마시는 거 진짜? 냄새 좋다. 파전 맛있으니 딱이겠는데. 뭐 암튼 마시네요. 에이, 그치. 음주가 뭐야 지금. 뭐야, 안에 뭐가 들었잖아. 아무튼 그냥 삼킬 뻔했는데. 자, 노란색 열쇠. 오, 좋아. 열쇠 열었어요. 자, 그쵸.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할수 있나? 자, 뭐 여기 암호 같은 거 한번 해보자. 자, 암호 입력기. 아,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 아, 이제 이것도 이제 완전히 그거 됐네요. 그쵸? 예. 야, 어쩔 수 없다. 야, 이거. 아, 진짜. 자, 일단은 예. 일단 세이브부터 하고요. 자, 세이브. 일단은 3번 파일. 자, 노란색 열쇠가 있는 곳이 노란색이.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여기에 열어보죠. 문이 열렸고요. 뭐야? 경찰 씨? 아까 걔죠? 예. 죽었던. 자, 뭐야 이거? 이곳은 사격 게임장. 버튼을 누르고 테이블 앞에
시작부터 사격하시오. 허수아비의 수와 마취는 성공. 잠깐만. 사격 게임장이라. 마치 권총을 가지고 있으니 쏴볼 수 있겠지만, 경품이 뭐지? 예, 그러게. 자, 권총이라면은, 가만있어 봐. 아하, 이거겠네. 그쵸? 예. 그거 한번 해보죠. 나 지금 사격신 얼마인데? 예전에 제가요, 군 육군 훈련소 시절에 1차로 진짜 사격 엄청 잘못했거든요. 그 당시에 제가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안경 때문에 신경 써여가지고 제대로 못 썼어. 근데, 나중에 2차 때는 그나마 잘 쏴지더라. 예, 그쵸? 근데 권총은 좀 그럴텐데. 예전에 K2 썼죠, 이거. 자, 봅시다. 아이, 잠 샀어. 네네네. 어이씨, 자. 넷. 아씨, 안 되네. 아, 어렵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아, 뭐, 아무것도 쓰지 않아? 아씨, 어렵네, 이거. 일단 다시 불러봅시다. 예, 다시 불러야겠어, 자. 일단은 권총이 있으니까, 자. 일단은, 하나씩 해보자, 자.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오케이! 나왔어, 다섯 발, 자. 자, 사격 종료, 라는데. 뭐지? 뭐야? 안에 메모지도 있어요? 보죠. 자. 아, 이게 아니야. 미안해요. 자, 다섯 번째. 뭐야? 넌 죽어. 나에게, 땡땡이 뽑혀서. 어, 크랩. 이거 느낌 안 좋은데요? 지금 이 X라고 보기만 해도, 아까 전에 그 회상 부분에서도 심장 적출 얘기가 나왔었거든? 지금 이 X라고 한거 보면은, 예. 심장 얘기한 것 같아. 자, 여기에 뭐 열쇠가 될 만한 게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 뭐야? 아, 아니, 아무것도 없네. 어, 뭐야? 아, 여기 있구나. 자, 검은색 열쇠. 자, 못 찾는데 있나요? 찾아봤을 때 여기에 열쇠가 있었네요. 자, 계속 게임 한번 진행해보죠. 자, 어, 뭐야? 뭐야? 왜내 명복을 빌어주지 않았어? 응, 아니, 저, 그게. 나와 내 동료들은 모두 억울하게 그녀에게 땡땡을 빼앗겼어. 너무 서럽다고. 미안하자, 네 몸이라 빼앗아 가져가야겠다. 날 용서해라. 오! 잠깐만, 진정하시고! 자, 일단 도망친대요. 오야야야야야야. 일단 도망쳐야겠어. 도망. 휴! 일단은 도망을 쳤습니다. 야, 저 경찰들 지방령이 될수 있구나. 어우, 무서운데요? 자, 여기 검은색 열쇠 사용하죠. 자, 문이 열렸고요. 뭐야? 여기 왠지 어둑어둑한데? 자, 이제 검은 열쇠 이제 얻고 나서 이제 지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꽃뱀이 놓여져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해골 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뭐지 이게? 반투명한 재질 진균면체 안에 해골 모양이 들어있다는데. 눈알이 없는 해골이지만 왠지 이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듯한 느낌? 아이고, 이거 느낌 안 좋은데, 어째. 어이! 뭐야? 이거 뭐지? 뭔가 쿵 소리 났어요? 자,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인디 게임이라서요, 아마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이버 검색을 하든 구글 검색을 하든 다 나오니까요. 자. 뭔가 있으려나? 자. 여기도 해골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해골 모형이 있고요. 여기도 그렇고. 왠지 느낌 안 좋은데? 자, 해골. 뭐야? 제발.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여기? 깜짝이야. 꽃배 깨져 있고. 자, 제발. 뭐야? 살려줘? 이거 지난번에 제가 나이트메어 방송 했었잖아요. 거기 보시면 영어로 돼 있는데 거기에서도 글씨가 있죠. 예, 뭐 부기맨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아뭐 뭐야? 이제 해골 따라오고 있었나? 몰랐는데? 일단 계속 한번 봅시다. 자, 어허, 뭐야? 뭐야? 아, 이벤트 했어? 뭐지? 뭐야? 주진아대님? 주진아대님! 갑자기 왜 이렇게 피투성이 된 모습이 되셨어요? 뭐야? 이거 느낌 안 좋은데요? 진짜, 뭐가, 어떻게 된 거지? 자, 어이블 세이브, 자, 일단 세이브하고요. 자, 일단 도망부터 시작했어, 도망. 자, 야야야야야, 자, 오, 야,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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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합니다. 아까 전에 거기 해골이 블럭 쌓기라고 있을 줄 몰랐어요. 자, 다시 불러줘요. 예. 다시 한번. 예. 재빠르게. 자. 야야야야야야야야. 노노노. 자, 주시. 자. 아, 길을 외우는 게 잊고 있었다. 아하. 자, 다시 할게요. 자, 이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렵네. 진짜 어려워. 자. 재빠르게. 밀고, 자, 빨리빨리, 야, 거기에서도 화분 떨어질 줄 몰랐네. 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난이도가 꽤 있어요, 진짜. 자, 빠르게, 자. 내놓고, 야, 노노노노, 자. 빠르게, 자. 노노노노노, 자. 뭐야, 오, 깜짝이야. 일단은, 창고에서 입수. 뭐야? 나 지금 길 헷갈린 거 맞지? 미안합니다. 길을 좀 헷갈렸어요. 미안해요. 자, 다시 갑시다. 자. 이번에도 정신 바짝 차리겠어요. 자. 야야야야야야야야. 잠깐만. 잠깐. 야야오요요요. 일단은, 일단은, 창고에서 입고, 자. 내려가. 야야야야야야야. 오씨. 자. 이제 내려가요. 자, 그리고 여긴 건데. 자, 늦었어. 재빠르게 아이템 눌렀어야 하는데, 아니, 그러지 못했네. 침착하게 행동하지 못했어요. 아까 이제 막판에. 진짜 무서워요. 진짜 만약에 진짜 좀비물에서 저렇게까지 지독하게 따라오는 녀석이 있다면요, 진짜 고무일 것 같아. 진짜. 재빠르게. 야야야야야야야야. 오우씨. 자, 빠르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손꼽지 없고, 없고. 자, 노노노노. 자, 빨리빨리 창고 향해서. 예. 자, 소지품 요거 창고에. 요거. 자, 문을 꼭꼭 누르고 있어요 지금. 와,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해봐 진짜. 이럴 수가. 분명 주제 대리님 피투성이에다가 흉측해진 모습으로, 게다가 경찰과 아저씨 시체를 헤집고 있었어. 설마 주제 대리님이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인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주제 대리님은 처음에 내가 어떤 괴물한테 당할 뻔 했을 때 내가 구해준 데가 날 해치곤 할 사람도 아니야. 그렇잖아? 말도 안 된다고. 대리님이 주범이라니. 자, 그럴 리 없다고. 그렇죠, 예. 자, 뭐야? 이것도 길게 가, 설마? 지금 방송 늦게 시작해서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자, 약 6개월 전이네요. 자, 대사가 엄청 깁니다. 생략하시겠습니까? 라는데. 일단은 방송상, 예. 생략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예. 아니야, 생략하지 마라. 이거는 더 알아야 하니까, 예. 생략하지 않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야지 알죠. 저 어느 주말 대한민국 모 군부대의 내무반 육군병장 강정훈은 후임병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다. 이야, 모처럼 작업도 없는 평화로운 주말이라 축구 좀 하려고 했단 말. 아이, 뭐가 이렇게 비가 돼요? 자, 강정훈 머리. 야, 이거 알죠? 예, 여러분, 육군 그 머리. 저도 예전에 이런 적 있습니다. 진짜로요. 자, 군대 안 가보신 분들 이럽니다. 진짜 여러분 알아주세요. 특히 10대 분들. 예, 그리고 군대 안 가신 분들 좀 알으세요. 자, 내무반에서 뒹굴거리는 것도 지겹네. 뭐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끝날려지만. 그러나 우리 막내는 이제 겨우 일병 따였으니까 언제 전역하냐. 자, 후임병. 저는 아직 한참 멀었지 말입니다, 강병조님. 아니에요, 저 해병대 출신 아니에요. 저는 전경이에요. 예. 그것도 육군이군요. 예, 육군. 육군 해가지고 제가 랜덤으로 차출돼가지고 전경으로 떨어진 겁니다. 예. 여러분 좀 알으세요. 자, 근데 요즘 이제 전경이 좀 없어졌죠? 예. 지금은 뭐 의경이 남아있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 그러세요? 그러시나. 자, 보죠. 불쌍한 놈. 심심한데 BX나 갈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게. 5분만 기다려주시면 안 되지 말입니다. 어? 뭐야? 왜? 무슨 일인데? 이제 막 루나 프린세스의 무대이거든요.
아, 요새 인기 절정을 달리고 성리나가 나온 이제 말입니다. 루나 프린세스? 성리나? 뭐야? 아이돌? 아, 참. 요새 아이돌 다 거기서 거기잖아. 아, 하지만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 말입니다. 아, 잠깐만. 저기 가운데서 춤추고 있는 저 여자애가 네가 말한 그 성민아냐?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와! 야, 이래가 가지고 아, 그렇죠. 예, 처음에 그 오프닝 부분에서 군그 전역 몇달 남기 전에 그 루나 프린세스의 성민아를 알게 되면서 이때부터인가 보네요. 그렇죠? 이야. 저 강정호 병조님? 왜 그러신지 말입니다. 어이, 너 지금 장난하냐? 응?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 야, 그게 아니야. 말도 안 되게 예쁘잖아. 응? 야, 저게 사람이냐? 잘못 듣습니다. 그냥 예쁜 정도가 아니야. 완전 여신이잖아, 여신. 응? 세계 최고. 아니, 우주 최고 수준에. 야, 그나저나 저 성민아 나이 몇 살이냐? 어? 키는 얼마고? 어? 몸무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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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 성리나, 나이 19, 키 167에 몸무게는 47kg, 남자친구 없음 이상이다. 와, 진짜? 나 성리나는 꼭 사귄다. 응? 두고 봐라. 저녁 말면 내가 진짜. 어허, 글쎄 저녁이다 할수 있겠나? 우리의 강정호 병장님이. 오, 아 얘가 이 사람이 주진아 대인인 거네요. 근데 야 여군도 이렇게 하는구나. 몰랐네. 자, 뭐 저녁은 할수 있겠네. 오늘 나한테 죽도록 맞아 의가사 저녁 어때? 생각만 해도 막 흥분되지? 응? 강정우 병장. 아 진짜 이럴 때 애매한 시간에 당직 사관이 주지사 대위가 내무마에 들이닥칠 줄 몰랐는데. 아무리 희위라도 대한민국 군인이 내무마 침상에 커튼 치고 모포까지 깔고 척 들어도 TV를 보다니 말이야. 어? 당장 기상! 아이 좀 봐주십시오 주대위님. 저녁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저녁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영창 갔다 와서 군생활 누리고 싶나? 좋은 말할 때 일어나 얼른! 아 그나저나 뭐 보고 있었나? 설마 지금 TV에 나오는 좋아요 보고 있었나? 아저 그게 뭐야? 성민아? 그 요새 제법 화제는 단순히 예쁘기만 한게 아니라 진짜 신비로운 매력까지 있다는. 글쎄 하지만 내가 보기에 그렇게 예쁜지 모르겠군. 외모를 떠나서 뭔가 부족해 보인달까. 아 이거 절대 여자로서 질투하느라 그런 게 아니다 병장. 정말이십니까 주재진이? 아, 제가 보기엔 확실히 질투하시는 것 같은데. 오, 그렇죠. 사실 여군도 제가 아는 분한명 있는데, 물론 실명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사실 아이돌 못지않게요. 예, 좀 부럽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아까 저이 주진아 대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냥 무덤덤하네요. 그렇죠. 예. 아, 근데 아 대위는 당직사관 안 해요? 아, 근데 제가 저는 전경에서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요. 경위쯤 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쯤 치면 대위쯤 되시는 분이 그 중대장 맡고 계신다고 돼. 근데 이거 같은 게 진짜 설정 모르네. 그 제가 사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경 다닌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당직사관 맡으시는 분이, 그러니까 소대별로 해가지고 당직사관이 있거든요. 경사고 경장.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하사고 중사이겠죠. 예. 중사가 이제 당직사관을 맡게 되는데, 그렇죠. 지금 제가 근데 이거 같은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근데 본부 쪽이 그쪽이 아닐까? 왜냐하면은 본부 같은 경우에는 당직 상관이 대위가 소위나 중위 대위가 이런 경우에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 진짜로. 아 물론 좀좀 위에 급 같은 경우에. 물론 이거 추측인다. 이거 신빙성 떨어질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육군 다니시는 분들 좀 알려주시고요. 자, 지금 오신 분들 추천 누르셔 감사하겠고요. 스마트폰, 아이폰 같은 경우도 네, 추천 누르셔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빗속의 구미도입니다. 자, 계속 보죠. 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보다 강 변장이 내무실 정리를 하는 게 어떤가? 병장이라고 후임병 때막 시킬 생각 말고, 알았나? 강정훈 병장! 아하. 아무리 나이보다 7살이 어려 보이는 동안이라 해도, 내일 모레면 30살 찍는 노처녀 대위님이 귀여운 초조 아니지 말입니다. 시끄러!
노처녀라 부르지 마. 아직 나는 짱짱한 20대라고? 그런 소리 할 거면 남자를 소개시켜주는가? 오, 어? 소개팅 시켜달라고? 나이는 너 정도면 되겠고, 얼굴도 너 정도? 키도 너 정도? 성격도, 너 정도면 되겠는데? 에이, 또그 말씀이세요? 저랑 동갑을 원하시다니,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요, 이 회상 부분에서 이 과거에 이게 주진아 대회가 강정우랑 좀 강정우한테 좀 호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물론 이거 제 생각입니다, 그렇죠? 아니 게다가 키에 외모에 성격까지 저 같은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왜 아예 저랑 사귀자고 하시지 말입니다. 뭐야?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자 지금 얼버무리고 있죠. 자 조사하면 다 나왔습니다 이미. 이미 나왔어요. 주진아 대회가 강정우에 대해 짝사랑하고 있다는 거 이미 조사해 다 해놨다. 주진아 대회 둘이 사귄다면서. 자, 뭐 아무튼 됐고 하는 일 없으면 따라와. 나랑 휴게실 가서 탁구나 치자. 다 치고 나면 PX에서 아이스크림도 사줄게. 아 근데 대인님 오늘 당직 생활이지 않습니까? 매일 당직 생활할 때마다 왜 이러시죠? 아 제발 좀 참아주세요. 아너 진짜 왜 그러니 정말.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 그럼 먼저 가서 기다릴게. 아, 강병준님, 한 말씀 드려도 되는지 말입니다. 응? 뭔데? 나 지금 분위기 안 좋다. 어? 저기 제 남자로서 직감에 따르면요, 아무래도 주지아 대인님이 강병장님에게 무슨 사심이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응? 뭐? 야, 그게 말이 되냐? 응? 아니 안 그러면 왜 강병장님 같은 남자친구를 소개시켜달라 하거나 밥 먹듯이 PX에게 데려가 먹을 거 사주시겠는지 말입니다. 다 속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게다가 주자 대리님은 일단 미인이래. 얼굴도 나이보다 훨씬 동안이시고 전혀 나쁘지 않다고요. 만약 저런 분이 저에게 관심이 있다면 저는 두말할것 없이 받아들이지 말입니다. 야 됐어 그만 말해 어? 야 A시장도 말이 안 돼. 어? 나랑 주대인은 그냥 병사와 간부일 뿐이야. 어? 어차피 한달 뒤에 다시 볼 일도 없고. 어? 에휴 뭐 그렇다고 해도 주대인님이 별로라는 건 아니지만. 어허 그러네. 얘도 좀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죠. 예? 아니 물론 근데 아까 전에 그첫 현재 시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6개월 후에서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서먹서먹해졌다고 해야 하나? 예. 뭐 그런 게 있겠죠. 역시나 강병장이 사심 있는 게 분명하지 말입니다. 응? 아니라니까. 그보다는 성민아 사귀겠어. 하지만 성민아는 그림의 떡인데 말입니다. 저희와 같은 일반인이 무슨 수로 아이돌과 사귀겠냐고요. 어이, 그런 식으로 꿈을 쉽게 포기하는 건 나쁜 거다. 강정우, 뭐하고 있어? 나랑 탁구 안칠 거야? 아, 아닙니다.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근데 진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응?